첫째, 몸을 나라고 하더라. 근데 몸도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음도 수상행식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몸은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죠. 지의 기운, 대지의 땅의 기운, 딱딱한 어떤 이런 딱딱한 모든 것들이 땅의 기운, 지의 기운이에요. 대지의 지의 기운과 지대와 나의 지대가 상호 계속해서 교환하더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대지의 지의 기운을 내가 섭취하게 되는 거죠. 또 수의 기운, 물의 기운, 물을 마시는 것으로서 또 대지의 외사대라고 그러고 대지에 있는 사대를 외사대라고 그러고 나에게 왔을 때를 내사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외사대, 지의 기운, 땅의 기운이죠. 수의 기운, 물숫자, 수의 물의 기운, 화의 기운, 열기, 열감의 기운이고 풍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죠. 이게 나에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의 기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딱딱한 내 몸을 형성하죠. 딱딱한 수의 기운은 몸 안에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의 기운, 피, 뭐 고름 이런 것들 형성하죠. 화의 기운은 우리 몸을 일정한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죠. 뭐 37도 뭐 이렇게 전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대지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면서 유지시켜준다. 풍의 기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또는 혈액이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이는 작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풍의 기운이죠. 이렇게 몸에도 물질에도 지수화풍이라는 대지의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 내 몸의 지수화풍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더라. 이 물이 있어요. 수의 기운이 있어요. 수대를 제가 이제 먹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이 물은 제가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마시면 이 물이 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그죠? 그러면 이 물이 목구멍에 있을 때, 입 안에 내가 딱 물고 있을 때, 그때는 이 물은 난가요? 내가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뭐냐면 조금 넘어갔을 때, 목젖쯤 갔을 때 그거는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날아가, 요즘 위까지 내려갔을 때를 그때부터 이제 나라고 할까요? 이게 좀 소화가 돼가지고 혈액이 되면 그때야 이제 비로소 나라고 할까요? 그 정확한 포인트 지점을 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물론 어느 지점부터가 나야 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진짜 규정 짓을 수 있을까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정장한 남자가 딱 만났어요.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쉽게 말해 영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나라고 그래요? 이게 만난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몇 주부터인가요? 일주부터인가요? 3일부터인가요? 10일부터인가요? 아니면 대충의 기관이 형성되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부터인가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 영혼은 일주차부터 시작돼. 아니면 접촉 지점부터 시작돼.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부터 시작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론 난 게 있을까요?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언제부터 난지.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나라는 게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나 모르겠네요. 진짜 나는 진월 스님이 말씀하신 공적 영지심이다. 공적 텅 비었는데 텅 비어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정한 나지.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몸이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이 텅 빈 공성의 자리, 이 허공신이라고 하는, 허공계라고 하는, 법계라고 하는, 이 우주 법계 전체가 텅으로 나지. 이 허공계가 진열을 허공계라고 부르거든요. 허공의 이 세계 전체가 그대로 나지. 이 허공이 그대로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개체적인 영혼, 여러분의 개체적인 영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허공성의 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 하나의 본래 면목, 진여, 본성을 모두가 함께 이 시간에 쉐어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너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마치 제가 꿈의 비유를 들었죠. 꿈 전체가 우리가 꿈을 꿀 때 꿈 처음 꿈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하나요? 그냥 눈을 딱 감고 꿈이 시작된데 갑자기 꿈의 세계가 일시의 창조가 딱 끝나버려가지고 꿈속에 딱 뛰어들어 버려요. 꿈의 의식이 꿈을 촥 펼쳐내지만 그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남들도 있고 빌딩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산화 대지 자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꿈속에 있을 때는 산화 대지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영혼, 내 영혼은 다른 영혼 같아요. 이것만 나고 저건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꿈 깬 자 입장에서 보면 꿈 전체가 내 의식이 만들어낸 허망한 꿈의 세계잖아요. 허망한 세계죠. 꿈속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나잖아요. 내 의식이 만들어낸, 내 꿈의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꿈 전체의, 꿈 전체라는 그 허공계, 꿈 전체라는 텅 빈 바탕, 그게 나의 진짜 의식이지. 이 사람 안에 있는 뇌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었죠. 꿈 전체가 전체를 의식하는 거였죠. 즉, 내 안에 어떤 의식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 사랑을 했을 때 아기 때 몇 개월 짜에 영혼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언제쯤 영혼이 들어왔을까?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들어오고 나갈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거를 규정할 수 없어요. 1주차에 들어오는지 2주차에 들어오는지 만날 때 들어오는지 아기를 낳아야지만 영혼이 들어오는 건지 그거는 몸을 나라고 규정했을 때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럼 몸이 내가 아니고 이 허공계 법신이 전체가 나라면 근데 우리가 그런데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성향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나라는 존재의 개성이 있는데요, 그 개성의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오온이란 말이에요. 개성의 실체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오온을 쌓아서 이게 쌓아둬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오온을 오취온이라고 설명해요. 오온을 취해서 오는 쌓는다는 소리예요. 쌓아서 집적한다. 다섯 가지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고 생각하는 허상을 쌓아서 이렇게 집착해 놓고는 직접 집적해 놓고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운데 몸을 10대 때 몸이 아팠던 사람은 지금도 아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10대 때 몸으로 어떤 수치스러움을 느낀 사람은 지금도 그 수치스러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10대 때 몸과 지금 몸은 달라요. 10대 때 세포는 다 사라졌어요. 10대 때 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다른 몸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몸이 지금 이 몸과 같은 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써왔던 내 몸에 대해서 계속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가 아팠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아프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그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느낌, 옛날에 내가 우울감에 빠졌거나 상처받았거나 왕따가 됐거나 이랬을 때 그 느낌, 그 상처받은 느낌 그걸 지금까지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 번씩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한 번씩 우울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은 인연 따라 왔다 가고 왔다 갈 뿐입니다.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그랬던 사람은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러고 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적인 스승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서양에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깊은 우울증이나 막 정신병원에 몇 년을 있었거나 아주 고통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세상에서 아주 저 왕따 될 만한 그런 성향,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문득 깨어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인류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높여주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도대체? 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저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IQ 이런 걸로 보면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구분이 명확하겠지만 이 깨달음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법, 진실, 진리 하나,
그냥 이걸 뿐이에요. 우리는 이 법 하나일 뿐이에요.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 개체적인 자아가 없습니다. 그건 오온의 집적일 뿐이에요. 그 느낌이 옛날에 그 우울감에 빠졌던 느낌을 보고 앞으로 내가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쩌지? 또 우울해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뿐. 왜? 그 느낌을 내가 취해가지고 그 느낌이 나야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 느낌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간 것일 뿐이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왔다 허망하게 가는 것일 뿐이에요.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신기하게 몸이 왔다 갔는데도 여러분 10대 때도 나라고 했죠. 지금도 나라고 하죠. 그런데 몸으로 따지면 어때요? 그때 몸과 지금 몸 전혀 다른 몸인데도 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라고 하던 그 정체성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 몸이 왔다 가는데도 나라는 걸 내가, 나는 있지. 10대 때도 나고 지금도 나지 한다라는 것은 몸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고 하는 무언가, 그것은 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몸이 왔다 갈 때 왔다 간 줄 알고 그 몸을 경험하고 몸은 왔다 가는 거였어요. 이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 둘로 나눠 설명을 방편으로 해본다면,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면 몸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였죠. 나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였죠. 똑같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똑같아요. 느낌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여기서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모든 느낌을 다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나 그 느낌에 물들지 않는, 그게 진짜 나 아닌가요? 느낌은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내가 아닌데 우리는 그 느낌을 쌓아두고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라는 개성이 있어요 라고 할 때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이 있는데요,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뭐 보수고 저는 불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견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견해 진짜 내 거 맞습니까? 왔다 가는 것 뿐이죠. 저 중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성당 다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성모 유치원 나왔어요. 그럼 저는 천주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지금 불자입니까?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불자거나 뭐 기독교이거나 스님이거나 심지어 뭐 그런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 어떤 걸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게임 캐릭터처럼 게임할 때 보면 캐릭터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지금 그냥 이 캐릭터 하나를 골라놓고서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걸 뿐이에요. 모든 캐릭터는 게임을 창조한, 게임 전체를 통으로 만들어낸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하나는 다 허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느낌을 나라고 생각해서 하고 또 생각을 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생각, 그 생각에 고집해요. 그 남들이 그 생각 틀렸어 하고 막 반박을 하면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 생각이 나라고 여기니까 나를 공격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한 거예요. 이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건 나고 이건 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어요. 보수를 하되 보수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진보를 하되 진보에 집착하지 않고 이걸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이건 그냥 왔다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알면 어느 데 있어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도인은 보수를 선택할까요? 진보를, 부처님이 계신다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어느 것도 될 수 있어요.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취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집착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야 부처님이라면은 보수를 선택했을까 진보를 선택했을까 예를 들면 뭐 또 부처님이라면 이걸 선택했을까 저걸 선택했을까 동성애 관련된 토론이 있을 때 부처님이라면 이게 옳다고 할까 저게 옳다고 할까 뭐든지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놔버린 채 선택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도 거기 과도하게 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상온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세죠 그냥 그건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이니까 그러니 내 아이는 반드시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나는 이 정도 위치는 올라가야 돼 이거 다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자기가 만든 생각 그걸 취해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그거 다 자기가 만든 생각이거든요 행운, 의지가 바뀌지 않나요? 의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의지작용 계속 바뀌어요 의지작용 자기일 것 같거든요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계속 내성적일까요? 인생 어느 순간 외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막 활동적이고 뭔가 막 성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럴까요? 그러다가 내향적으로 고요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도 보면 그 9번 성향이 3번 성향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3번에 막 성취지향적인 성향하고 9번에 평화주의자 고요히 조용히 있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정해진 실체적인 자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심리 그런 뭐 다양한 MBTI, MAPI, 뭐 애니어그램 다양한 이런 거 배울 때 모든 쌤들이 저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정해졌단 소리예요? 그 MAPI, 애니어그램 뭐 이런 그 성향이 정해졌단 소리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물론 달라지기도 한다. 달라지기도 하는데 근본 성향은 정해져 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의 몇 번 성향인지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 본질은 잘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다 근데 이제 노력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나 뭐 날개가 바뀌어 내릴 수는 있으나 본질은 안 바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구나 막 이게 근본이 안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변하는데, 계속 변하는 것인데, 재행무상인데, 나라는 고정된 정해진 실체가 없는데 이걸 안 바뀐다고 하면 안 바뀌는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한계일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게 옳고 그러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행운도 내 의지가 계속 바뀝니다. 10년 전에 한 1년 동안 신기하게 그때는 이상하게 이제 군에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1년 가까이 막 병을 앓을 정도로 히말라야 인도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꿈에 나오고 막 자꾸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추 트레킹만 잠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나서 와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뭐 부처님 성지 이런 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를 위한 놀라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군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성지순례 보내주는 3개월 보내주는 1년에 한 명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 또 스님들이 목사님이 인원이 많아서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 경련으로 목사님들 가시고 그 사이사이 경련으로는 스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이렇게라도 그래서 스님 신부님들은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좀 보내줘라 한 명씩 뽑아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게 당연하네요 그렇게 그게 딱 채택이 된 거예요 그냥 채택된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또 부처님 성지, 뭐 라다크, 미얀마 해서 막 다녀왔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고 싶더니 뭐 지금은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냥 의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도는 반드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의 의지, 의도도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의식 바뀌는 거야 뭐 당연하죠.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건 둘로 나눈 분별심이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실제라고 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몸, 특정한 느낌, 특정한 생각, 의지, 의식, 이 온을 나로 취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오온의 쌓임일 뿐이에요. 오취온일 뿐이에요. 오취온이 모여있는 그것을 내가 의식으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마음으로 붙잡아 놔서 그게 나야. 근데 그걸 붙잡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붙잡아서 내가 나라고 착각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은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이게 난 줄 알고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으로 집착하고 있었어요. 딱 쥐고 있었어요. 근데 아 이게 내가 아니네 하고 쥔 것만 딱 놔버리면 끝이에요.